오늘도 그 내용 말해주시기 전에 ETF로 말을 그래야죠. 해주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ETF가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을 이뤄냈던 기업이 있는 ETF를 투자하면 혁신에 손쉽게 투자하는 게 되는데, 선을 넘을 싹이 보이는 것들. 아, 이미 넘은 거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격 의료. 예, 원격으로? 원격 의료가 지금 딱 선을 넘을랑 말랑하고 있어요. 한쪽 다리 넘었고, 한쪽 다리만 지금 걸쳐 있어, 걸려있는데, 예, 선에. 곧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는 그 의료법상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정은 있긴 해요. 의료법 34조에. 근데 이거는 이 조항은 뭐냐면, 의료인과 의료인끼리의 원격 의료예요. 원격 진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간벽지에 있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여기서 진료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대도시에 있는 2차 병원에서 의사가 의사가 그걸 보고 의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의료인과 의료인끼리의 원격 진료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가능한데. 가능하고요. 하고 있고. 근데 의료인과 비의료인, 쉽게 말해서 환자, 요둘 간의 원격 진료는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이게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진료에 대한 법이 있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도 열릴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은 지지부진하고 지금은 있으니. 네. 근데 글로벌은 이미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ETF로 가는 거죠. 그렇네요. 글로벌 원격 의료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선 안 되면. 네, 글로벌 헥스 텔레메디슨의 디지털 헬스 ETF가 나와요. 뉴욕에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먼저 태동하는 원격 의료 산업에, 혁신 산업에 이제 선점해서 미리 들어가서 투자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재밌는 게이 ETF 티커 되게 잘 지었더라고요. 뭔데요? 이닥이라고. EDAC? EDOC. 일렉트로닉 닥터. 딱 느낌이 오네요. 이제 정말 선을 넘은 집단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혹시 AT&T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 통신회사. 통신사. 이 회사에 있는 벨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단체로 선을 넘었거든요. 이제 이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네. 미션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개발하라. 기자님은 이미 답이 나왔는데, 20세기, 네. 그러니까 1900년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기업. AT&T를 노리고 말씀하셨겠지만 그쵸.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디요? 혁신하면 당연히 캐리어 아니에요? 캐리어? 캐리어? 에어컨. 전혀 캐리어만 상상하지 최고죠. 못했던, 받아치기 어려운 대답이었는데, 이거. 어쨌든 그 마음속에 캐리어는 담아두시고, AT&T, 당연히 AT&T죠, 오늘. AT&T, 그 산하의 벨 연구소. 전화기 누가 발명한지 아시죠? 전화기 벨 아니에요? 맞아요, 벨. 네네네. 그 사람 이름을 딴 연구소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이제 1876년에 음성을 전파로 바꿔서 전달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화 기술인데, 네. 이걸 특허를 받고, 이 벨이 회사를 차릴 생각보다는 이 특허권을 매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싼 돈에. 그 네. 당시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미국 최대의 전신 회사가 있었어요. 전신 회사. 여기 가서, 야, 너네 언제까지 전신할 거야? 야, 이거 전화해, 전화. 음성. 바로야, 이거. 네. 그랬더니 웨스턴 유니언이 혹해서, 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벨이 막 이제 PT를 하죠. 듣고 나서, 아, 근데 기술이 아직 불투명할 것 같다. 잘안 들려. 너무 작아, 소리가. 그리고 이거 기술은 좋은데 사장될 것 같아. 전신이 더 정확해.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네. 거절했어요. 그래서 벨이 실망감을 안고 돌아나오면서, 아, 내가 차려야겠다. 그래서 벨 전화회사를 차려요. 벨 텔레폰 컴퍼니라고. 새로 전화선도 깔고, 유료 가입자도 받고. 근데 특허권 만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전화회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적도 악화되고, 시장 점유율도 빠지고. 그래서 이벨 전화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고민하던 중에 JP모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JP모건 제가 1회에 말씀드렸죠. 왜냐면 네. 항상 올타임 베스트였다고. 그래서 철도회사로 돈을 막 벌고, 이제 전화회사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지. 아, 이거 된다. 이거 혁신이다, 이건. 그래서 이제 JP모건이 딱 가서, 어렵지? 돈 필요하니? 투자해줄까? 나돈좀 그래서, 예, 있어. 맞아요. 야, 나 남는 게 돈밖에 없는데? 그래서 경영권을 인수를 하죠, 이 회사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다 인수합병을 해갖고, 싹다 정리시켜주고, 다 통합해서, AT&T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아, 그래서 벨 연구소가 그 아래에 벨이 있는 맞아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AT&T가 쭉 이어져 오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회사가 됐죠. 본론은 이제 이 AT&T 안에 있는 벨 연구소가 본론입니다. 이 연구소는 정말
아, 그동안 내가 알았던 혁신여사는 이 벨 연구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가 짱 아닐까? 제가 캐리어에게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해. 그래서 오죽하면 빌 게이츠가 내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1947년 12월에 벨 연구소를 제일 먼저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때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필? 정확히 얘기하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게 뭐냐? 했나요? 파티가 아니라 PT를 했죠. PT. 아. 트랜지스터라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 자리였어요. 경영진한테. 아. 그 연구소 소장부터 해서 쭉 그 효용 가치를 입증하고 막 파티를 했겠죠. PT도 네. 하고 파티도 하고.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그 순간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고 싶었다 정도였었을 것 같아요. 정식 출범은 1925년도에 했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그냥 AT&T에 그냥 딸려있는 부서 정도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이를 떼내서 네. 이제 계열사처럼 떼내서 설립을 했고요. 그게 1925년 1월 1일. 초기 예산은 이 당시에 2천억 정도로.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네. 않았죠. 근데 네. 벨 연구소에서 막 혁신기술 나오다 보니까 명성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절정이 한 1960년대 이때쯤이었어요. 50년대 네. 말 60년대 이렇게 이때. 근데 이때 벨 연구소의 직원 수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뭐 500명?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가? 20세기 혁신의 요람인데. 15,000명. 15,000명. 네. 와. 박사학위 소기자만 1,200명. 와. 네. 그러니까 구글 시대 이전에 미국 지성의 유토피아 역할을 했던 벨 연구소죠. 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한 과학책, 발명책, 과학 이론책이 출판이 되면 막 읽어요, 내가. 읽다가 막 잘 모르겠어. 그럼 어딜 가냐면 옆방으로 가요. 그 옆방에 그 저자가 다 앉아 졸고 있어. 힘들어서. 깨워. 이거 뭐예요? 이거 이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과학에 관련된 유명한 책들의 저자는 거의 대부분 벨 연구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단지 기업의 어떤 부설 연구소 이런 수준을 넘어서 마치 뭐 메디치 가문 이렇게 예술가들 다 모여 있듯이 네. 네, 거의 맞아요. 과학자들이 당시에 다 모여가지고 네. 문제 하나 낼게요. 진공관, 트랜지스터, 무선통신, 레이저, 인공위성, 레이더, 태양전지, 유닉스 그 컴퓨터 운영체제 유닉스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어너 이 중에 벨 연구소가 만든 발명한 것 정답 전부. 어? 아. 네. 맞아요. 전부. 사실은 저는 문과지만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말 그대로 세상에 없는 것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것들을 줄줄이 내놓은 거죠. 벨 연구소에서 나왔던 다양한 혁신 기술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트랜지스터부터 보면은 전류나 전압을 조절해서 증폭시키거나 이제 차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이고요. 당시 1945년도에 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진공관을 대체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진공관이 어디에 쓰였냐면 음성을 전파로 만들어서 쏘아보낼 때 이 전파가 중간에 가다가 소실돼요. 네. 그래서 전화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전파를 증폭시켜줘야 되는 증폭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 역할을 진공관이 했었는데 문제는 진공관이 되게 네. 부피가 커요. 그리고 발열도 심하고 무겁고 전력 소모도 크고 그래서 이 진공관이 그나마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가 실제로는 전자기기의 대중화나 소형화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진공관이 이걸 어떻게 대체해야 되나라는 게 그 당시 과학계의 가장 큰 화두였고 당연히 이제 벨 연구소도 그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3명 있어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존 바딘, 월터 브레튼 이 3명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윌리엄 쇼클리가 책임자, 나머지 2명은 이제 실무자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개념을 윌리엄 쇼클리가 이제 되게 막연하게 고안을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봐봐 했더니 이제 2명이 이제 그거 보고 막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된 거야.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론이 입증이 된 거예요.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셋이서 환호를 합니다. 근데 환호를 하다가 쇼클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감동만 했지 실제로 연구 안 했는데 실무적으로 깊게 관여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쇼클리가.
그리고 이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3회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네. 이 쇼클리의 성격이 일단 이 사람은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벨 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다 천재예요. 문제는 시기 질투심이 되게 세요. 아, 내가 제일 똑똑해야 맞아요. 돼. 맞아요. 내가 탑이어야 네. 돼. 그런 집념에 이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속으로 엄청난 고민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탑에서 좀 밀려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실제로 얘네들이 다 했으니까 자기도 좀 나서기가 좀 애매해진 거죠. 아, 더 관여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집념의 쇼클리는 이 둘 몰래 트랜지스터를 좀 개량을 해요. 내가 더 좋게 만들어서 1등한다. 다시 탑이 될 거야. 막 이런 거죠. 근데 진짜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량 생산되는 트랜지스터의 원형을 이제 쇼클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세상을 바꾸긴 했는데 그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쇼클리를 줘야 되냐 아니면 그 두 명의 실무자를 줘야 되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결국에는 세 명 다 주자.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세 명 다 받았죠. 요즘에는 되게 대중화된 태양전지 이것도 벨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근데 트랜지스터가 처음에는 게르마늄이라는 걸 썼어요. 그 주원료를. 근데 이게 단점이 많았어요. 대량 생산하기 좀 불편했고 그래서 이거를 실리콘으로 좀 바꿔보자 하면서 실리콘을 막 바꿔서 실험을 하던 와중에 네. 이 고체 실리콘에 빛을 쏘니까 전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연히. 야, 고체 실리콘에 빛 쏘니까 전기 전화가 발생하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미가공 태양전지가 그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선통신기술도 여기서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그 1915년도에 대륙 횡단 회선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 지 5년도 안 돼서 바로 무선통신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벨 연구소에서는. 이걸 왜 연구했냐면 미국 대륙에서는 나무전봇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대륙간 바다가 있어갖고 이걸 해저 케이블로 뚫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죠. 벨 연구소에서. 근데 해저 케이블을 뚫어서 가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거덜나겠다. 그쵸. 야, 이거 바다로 가는 것보다 대기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그렇네. 천재들끼리. 네네. 그래서 그래, 대기권으로 가자. 그러면 대기권으로 우리가 전봇대를 올릴 순 없잖아. 그러더니 무선통신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무선통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무선통신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 마이크로파 연구도 같이 하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파의 특징이 먼 거리를 일직선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문제도 있어요. 너무 일직선으로 가. 안 꺾여. 그래서 지구가 둥그랗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곡률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파가 꺾여야 되는데 일직선으로만 가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48km마다 중계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꺾어줄 만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기권은 쏘자 그냥. 일직선으로 대기권 위로 쏴. 그다음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그걸 받아서 뿌려주자. 이렇게. 그게 이제 인공위성의 초창기 개념이에요. 벨 연구소에서 고안했던. 그것도 벨 연구소에서 고안한 거군요. 천재들은 네, 진짜 천재들은.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로켓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반 회사에서는 네. 거절당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로켓도 안 쏴봤는데 무슨 우주에서 그쵸. 뭘 하겠다는 거야, 너. 그냥 중계기 설치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공위성 쐈다 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벨 연구소에서는 태양전지를 개발해놨네? 그렇네. 그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태양전지를 싸서 이 인공위성은 태양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 인공위성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게 맞아요. 이제 태양적인 네. 네. 쪽인 거죠. 그거 벨 연구소에서 만든 거죠. 근데 태양전지가 나왔을 때 네. 언론에선 진짜 난리였어요. 최고다. 최고의 발견이다. 문제는 상용화하려고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이즈의 주택 그 쓰는 전력을 100% 태양전지로 바꾸려면 1년에 140만 달러가 든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쓰던 거 쓸게요. 네. 근데 문제는 우주에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거기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1962년도에 실제로 네. 정말 만들어요. 텔스타라는 위성을. 벨 연구소랑 나사랑 이렇게 해갖고 쏘아 올리고 영국의 TV쇼를 텔스타라는 위성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네. 실현이 된 네. 거네요. 위성통신의 시대를 또 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벨 연구소 이야기를 왜 살펴봤냐. 혁신에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혁신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인 건지 네. 아니면 단순 유행하는 기술에 불과한 건지. 중요하죠. 그 둘을 네. 구별하면 진짜 혁신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 유행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란 녀석의 속성과 본질 이걸 어떻게 가려냈는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티폰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걸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혁신은 계속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걸 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벨 연구소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의 교과서, 벨 연구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회장이 있어요. 혁신을 가르는 그 기준을 벨 연구소의 이 마빈 켈리라는 회장의 명언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실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조만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이 이어져야 된다. 그렇죠. 발명이 발명을 낳는다. 그만큼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굉장히 지엽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발명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딸려있는 새로운 발명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실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모든 앱 생태계나 스타트업들 나온 것처럼 그런 게 혁신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C가 탄생을 해요. PC가 탄생하게 된 이후에 인터넷도 생기고 다양한 그 언택트 시대까지도 다 PC로 인해서 다 도래한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PC붐이 일어나면서 디스크 드라이버 붐도 일어나요. 디스크 드라이버 붐? 디스켓. 아, 네. 근데 이 디스켓 회사가 당시 미국에 한 150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PC붐이니까 유동성이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 드라이버 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구나. 거예요. 근데 디스크 드라이버 회사가 혁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PC에서 말단인데. 그렇죠. 근데 유행처럼 이쪽 돈이 다 흘러갔죠. 당황했죠. 지금 디스켓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기술이었을 뿐 혁신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혁신을 볼 때 아 정말 이 혁신 기술이 다양한 서브 섹터들을 나갈 거고 이 자체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혁신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로 담겨진 ETF가 있다? 그럼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또 마빈 켈리 왈. 네. 발명의 기준은 더 좋거나 더 싸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품질을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더 싸서 보급을 시킬 수 있든지 아니면 둘 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부합이 되면 벨 연구소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AT&T에서 이거를 상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태양전지. 네. 이게 당시에는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더 열광이었어요. 대중들이 무한 에너지 시대에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마빈 켈리의 회고록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대성공, 경제적으로는 대실패.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태양전지처럼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쾌거지만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발명을 일컬어서 재밌게 문제를 일으키는 해결책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또 발생시켜버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뒤이어서 나중에 인공위성에 탑재됐을 때는 너무나 탁월한 해결책. 왜냐, 여기서는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태양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또 마빈 켈리 명언이 혁신은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빠른 것은 틀린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거죠. 명언 집이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벨 연구소에서 쏘아올린 텔스타라는 인공위성. 네. 근데 여기에 사용한 수십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정확히 16가지 기술인데 태양전지 포함해서 이 16가지 기술을 아 우리 이제 인공위성 써야지 라고 해서 만든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기를 좀 더 잘 만들고 통신 기술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고안해낸 아이디어들이 합쳐진 결과물인 거예요. 쓸모없는 새로운 시도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가시적인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시도는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 안 쓰더라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고. 실제로 저는 ETF 투자 매매할 때 아 이게 정말 혁신 테마인가를 판단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벨 연구소에 읽었던 이런 마빈 켈리의 그런 말들도 많이 다시 떠올리거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차장님은 ETF를 만드는 입장이기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만들 때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저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ETF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 그런 점에서 어떤 게 혁신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들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쇼클리가 등장하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